안녕하십니까. 미로로이드 부대표 유재정입니다. 미로로이드는 헤어샵에 들어가는 스마트 미러 그리고 뷰티 플랫폼을 서비스하는 회사입니다. 저희 스마트 미러의 기능으로는 헤어스타일 시뮬레이션이 있어서 지금까지 본인이 해보지 않았던 헤어스타일이라든지 유행하는 스타일 그리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해외에서 유행하는 스타일들을 해볼 수 있는 스타일 서비스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가장 힘든 부분인데 이제 염색 서비스가 있습니다. 염색 서비스는 본인의 헤어 컬러를 바꿔서 다양한 컬러들을 해보면서 미리 컬러 바꾸기 전에 컬러를 바꿀 수 있는 형태의 서비스들이 현재 있고요. 보통 잡지나 이런 쪽에서 봤던 그런 헤어스타일들이 있는데 그 스타일 외에 저희가 카탈로그라고 해서 스마트 미러에서 최신 유행하는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을 미용사와 고객과 같이 보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형태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으로 미러로이드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술 중 하나인데요. 예를 들어서 눈썹 밑에 1cm라고 표시했을 때 사실 1cm라는 것이 고객과 미용사가 서로 1cm의 차이를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면 현재 거울에서 사진을 찍고 그 본인의 헤어스타일의 길이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용이하다는 게 저희 서비스의 장점입니다. 사실 저희가 뷰티 미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성들이 좀 많이 일을 해야 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 사무실에 지금 들어오게 됐고요. 들어오고 나서는 정말로 여성분들이 인원수가 많이 늘어났고 저희 회사의 핵심 멤버들로 여성분들이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채용도 지금 계속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가 2019년도 시작하면서 3명으로 시작을 해서 계속 저희가 인원수가 매년 2배씩 현재까지 성장하고 있고 올해도 이제 그 형태로 좀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2022년도 1월에 이제 일본 법인을 설립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일본에 한 약 100개 매장에 한 500개 정도의 스마트 미러가 들어가 있어서 현재 대리점이 한 10군데 있어서 대리점에서 현재 영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1월 달에 하는 코스모 위크라는 일본 전시회를 나가고 있고 실제 올해도 전시회를 한 8번 정도 현재 저희가 참가를 하면서 미라트라는 브랜드를 계속 알리는데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2021년도에 CES를 갔다 왔고요. CES 때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서비스를 보여줬는데 실제 제가 이제 봤던 부분은 이게 단순히 저희가 이제 아시아의 타겟에 대한 시장이라고만 생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분들이랑 제가 시연을 하고 비해서 상담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갔다 온 결론은 이거 충분히 미국과 미국 시장에서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들은 제가 보여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카이스트랑 공동으로 지금 연구하는 프로젝트 중에 두 가지가 하나는 얼굴이나 여러 가지 형태가 바뀌어도 헤어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연구 개발을 하나가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헤어 소재 자체를 AR 기술을 통해서 실제 바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형태들도 같이 연구를 하고 있어서 지금 저희가 9월 달에 프랑스 전시회 굉장히 큰 전시회가 있는데 그때 참석할 때 국내 헤어스타일 뿐만 아니라 프랑스 스타일도 해볼 수 있고 이태리 헤어스타일 해볼 수 있을 정도로 저희 이제 시뮬레이션에 국가 선택할 수 있는 형태의 서비스를 저희 기획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모토는 그런 겁니다. 미용사분들은 본인들이 헤어스타일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사진을 올리시면 그게 NFT나 온라인의 메타버스 형태로 콘텐츠들이 올라가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자기의 사진을 올리고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거기에 맞는 미용실을 찾아주자 AI로 찾아주자 이런 개념들로 캡팟 형태의 서비스를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저희 구성이고 그거를 저희가 기획이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특허를 냈고 현재 특허가 등록이 된 상태입니다. 창업은 좀 어렵죠. 시작하기는 되게 쉬운데 사실 가면 갈수록 굉장히 어렵는데 어려운 거에 두 가지가 어려울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돈이 두 번째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조언을 하자면 사실 지금 이제 진흥원이나 이런 둥지 안에서 이 안에 들어오면 사무실을 단순히 임대해주는 형태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초기 사업가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들 노무부터 컨설팅, 투자 여러 가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만약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저는 이런 데 들어와서 전부 참가해서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 보면서 하면 실제 성공할 수 있는 계기가 그냥 혼자 했을 때보다 굉장히 그 리스크가 적은 형태로 성공할 수 있는 퍼센트가 높은 형태로 아마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고 싶다면 일단 시작하시면 얼른 본인의 둥지를 먼저 찾아가지고 거기서 꿈을 키워가시면 좋겠습니다.